또 뭔가를 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직 정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 수직 정원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뭔가 오랜 동안의 개발을 통해서 발명하신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이템이죠. 네. 예, 정원인데 뭔가 수직으로 돼 있는. 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소비자는 제가 하나의 물건을 제대로 심어줬어도 네. 물주기가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실제로. 참 별거 아닌데 사실은. 예, 예. 예. 뭘 들이보면 되는데 많이 보면 넘치니까 귀찮아 하시고, 우리가 분갈을 하러 이제 수거하러 이제 차를 갔다가 집에 가서 수거를 하다 보면, 아, 이분 참 힘드시겠구나. 바쁜 와중에 꼭 필요한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적은 장소에서 물을 자동으로 주문 시스템이 만들면 어떡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수직 정원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검색을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6년 전에 이게 정말 국내에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6년 전에. 아 그래요? 네. 인기를 끌었는데 게시물 쭉 보니까 6년 전부터 최근까지 글이 없어요. 글이. 6년에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진 거군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라고 이제 뒤져보고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같이 식물을 키우는 전문가가 기계를 만들었으면 식물이 주가 되고 기계가 붙었겠죠. 잘 자랐겠죠. 근데 외국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수입에다가 팔기도 하고 식물을 모르신 분이 기계를 만든 거예요. 기계 설치해놓고 식물 심어보니까 막 죽거든 식물이. 아, 거기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네, 죽으니까 바꾼이라고 회사가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에이스 해중이라고 팔았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뒷감당을 못한 거네. 불량 때문에. 예, 예. 근데 개념이 없으니까. 아, 외국은 잘 자랐는데, 아, 외국 날씨하고 한국 날씨가 다르잖아, 환경이. 그렇죠. 그 회사가 거의 맥맥을 몇몇 회사만 유지하고 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야, 그러면 저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물은 매일 죽지 않으니까. A라는 나무는 60%, 얘는 30%, 20%에 맞는 토양에 심어놓고 물 들이부으면 안 죽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겪으셨어요? 한 1년 반, 2년 정도. 아, 고까짓거 했는데 실제로는 되게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거네요. 개발한다고 돈 또 수억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가볍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예. 한 컨테이너 한 2천만 원 주고 들어와서 여기 심으면 콜 하고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 그래서 잘 자라서 지켜봤더니 막 물 옆으로 새고 뭐 그런 난장판이 아니에요. 말라 죽고 뭐. 하여튼 저희 뭐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집사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예 그만하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끝장을 봐야죠. 아, 그런 생각은 안 드시고. 된다고 확신을 가졌으니까.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그게 돈이 뭉텅이 들어가더라. 좀만 했던 것들이. 그래서 사실 개발해가지고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요. 네. 제가 자신있게 못 팔았어요. 미안해. 양심이 질려서. 완벽하지 않다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잘 만들었다. 이제 팔아도 돼. 했는데, 내 스스로가 팔 수가 없었어요. 네. 양심에 걸려서.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개발했는데 그걸 하니까 아 이제 팔 수 있어. 이제 팔아도 되라는 당당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일단 여기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수직 정원이 어떻게 그 구성이 되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네. 화면으로 본 자료를 보면은 이게 흙은 안 보이거든요. 흙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피트모스에 심어져 있는 식물만 고르죠. 그래서 그게 특수 부직포 갖고 와서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특수 부직포입니다. 이게 아 이게요? 네. 겉에? 네 겉에 얘가 이제 탄력이죠. 탄성이 네네. 있는데요. 자 뿌리가 보이실 거예요. 아, 네 뿌리가 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식물 생리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하세요. 아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수직정원은 이런 종류의 화초만 갖다가 심는 걸로 그렇죠 꽃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 화분에 물 맞으면 죽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화분에 물 맞으면 죽느냐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썩는 겁니다. 아. 숨을 못 쉬어요 뿌리가. 근데 우리 그 바이올 허니라는 제품은 네. 종이가 골판 종이가 역으로 계속 겹쳐 있어요. 네네. 서로 바람이 통하죠 속에서. 습한 물은 흘러내리고 있고 앞에서 바람은 끌려 들어가니까 습한 공기가 계속 안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에는 이거 이 종이를 쓰지 않고 부직포에 네. 종이 사서 넣어봤어요. 네. 그런데 뿌리가 종이를 뚫고 못 나와요. 아. 썩어요 속에서 서클링하면서. 이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키우면 뿌리가 숨 못 쉬니까 속에서 뿌리가 빙빙 돌아요. 서클링한다. 아, 계속 자라니까 그러겠죠. 예, 네. 썩어요. 그래서 야, 저 서클링하지 않고 뿌리가 받고 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해서 부직포에 쌓았더니 부직포는 좀 딱딱하잖아요. 네. 뿌리가 못 나와요. 목에 걸려. 얘는 스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나와서 스폰지를 벌리면서 뿌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뿌리가 서클링을 안 해요. 이 종이가 또 박혀요, 종이에.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화초만 이렇게 넣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먼저 잘 둘러싸서 이걸로 이걸 뭐라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게 특수 부직포로 잘 흙과 함께 이걸 감싸서 이걸 이제 꽂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라게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 화분은 몇 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줘야 되죠? 분갈이 물을 이 식물이 배고프지 않게 물을 막 들이붓잖아요. 네네. 그러면 똑같은 화분 사갔는데 애라는 사람은 1년 안에 옵니다. 물 안 주시는 분. 이분은 2년 만에 와요. 아. 식물을 보면 이 식물은요 적은 화분에 많이 키워옵니다. 식물의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뿌리 발달하지 않아요. 지성부가 많이 자랐죠. 이쁘게 컸죠. 근데 물 안 주시는 분은 물만 좀 주워나가니까 물을 안 주시는 분은 물이 배고프잖아요. 네. 뿌리가 살아남으려고 물차서 산말리 화분 속에 뿌리만 꽉 차버리고 이거 안 자라죠. 아. 그래서 분갈이 시점은 화분을 들어보셔가지고요 밑에 네. 물구멍에 네. 뿌리가 보이는 시점이 분갈이 시점이에요. 아 이렇게 보고 네, 밑에 화분에 구멍이 있는데 네. 여기로 이제 뿌리가 나오냐 그게 분갈이 시점. 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분갈이는 꼭 봄에 해야 돼요 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고요. 분갈이 시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실 필요가 없고요. 식물은 이제 그 거의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 식물이 수입돼서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 식물들이 분갈이 시점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식물들은요 꽃 필 때는 분갈이를 안 하셔야 돼요. 뿌리 건드려 놓으면 잎이 떨어지니까 꽃이 떨어지니까 그거 말고는 뭐. 분갈이 시점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실내에다가 그 수직정원을 만들었을 때 뭐 실외든 지금 이제 특수부직포로 싸가지고 이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어느 시점이 되면 분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너무 지겨워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건 오래가나요? 워낙 잘 자랍니다. 아 분갈이 하지 않고도? 네. 속에 뿌리 뒤에 이제 그 벌집구조 종이 뒤쪽에 네. 식생보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뿌리가 들어가서 뒤에 안착을 합니다. 뿌리가. 안착을 해서 A라는 식물과 B라는 식물이 속에서 뿌리가 싸워요. 싸우면서 건강해집니다. 아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죠. 서로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정원이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네. 1년에 교체 비율이 약 40% 이야기해요. 1년에요? 네. 교체 비율 40%. 저희는 현격하게 줄어들면 10% 내외. 너무 그러니까, 잘 커서 문제다. 그러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직정원이라는 거는 정말 자그마한 화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분갈이를 한번 하려면 정말 큰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지겨워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지겨워서. 아, 이 화초 종류 자체를? 네.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포트를 꼽아놨잖아요. 계속 꼽아놓고 직위업은 뽑고요. 다른 신문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바탕, 네. 그 판 자체는 네. 베이스는 그렇게 좀 반영구적인 건가요? 반영구적은 아니죠. 반영구적이면 저 굶어 죽죠. 그런가요? 꺼야죠. 아 그거는 그 사용 연한이 얼마나 돼요? 저희는 이제 한 3, 4년 봅니다만은 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년만 쓰시고 2년 쓰시면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잘 자라줘서 바꾸고 싶죠. 네. 이제 힘든 과정을 화원을 통해서 제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비고비마다 뭔가 하여튼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그쵸? 그 처음에는 분갈이에 집중하고 교육을 통한 어떤 회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고비를 돌파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또 안정된 상황에서 뭔가 더 큰 시장을 보고 개발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수직정원이라는 돈을 벌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개발자 생각이 훨씬 커요. 그래서 네. 그 성취욕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뭘 시작하면 이뤄내지 않으면 최소 스트레스 받는 성향. 돈도 나중 문제더라. 돈 버는 것은 뭐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간에 뭘 만들어서 1등 하면 돈은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익정을 만들면서 큰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촌진흥청에 이걸 들고 갔어요. 네. 평가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담당자분이. 식물 이파리에서 52%의 공기 정화 능력이 있고, 네. 뿌리에서 48%의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현재 세계적으로 뿌리에다가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뒤에서 바람이 통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해는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 기대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바람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더라고. 바람을 넣는다는 건? 넣어봐라. 뿌리에다가 아, 강제로 바람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팁을 주시더라고. 네. 그날 저녁에 와서 또 고민거리죠. 밤새도록 고민하고 맨날 며칠 고민하고 그걸 찾았죠. 바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보여줬죠. 어떠시냐고. 대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수직정원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바람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건가요? 그렇죠. 현재 이제 우리가 핀터레스트나 외국 사이트를 보면 그림상으로는 토양에다가 바람 넣는 모양 그림 나와요. 개념은 있으니까. 네. 실제로 토양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마른 바람을 넣으면 네.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아 그러겠네요. 건조해지니까. 건조해지니까. 많이 넣으면 말라죽고 적게 넣으면 효과 없고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저희 시스템은 물은 흘러내려오고 있고 바람은 끌려 들어가니까 습한 바람이 뿌리에 골고루 쫙 전달되겠죠. 이게 공기 정화 능력이 훨씬 좋죠. 아. 이것 보고 세계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뭐 국제 특허도 내놓고 다 정리해놨죠. 아, 그럼 이제 이 식물정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제 네, 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거 뭐 몇 년 후에는 못 뵙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아, 지금도 서민 갑분이신데 나중에 재벌 되셔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에 저는 이제 돈 벌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한 이바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물로 공기정화가 된다고만 인식이 돼주면 소비자가 식물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식물 많이 사주면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농민들이 네, 그렇죠. 어려운데 농민이 어려우니까 식물이 많이 팔리면 농민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가지고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할 거란 말이죠. 바닥은 게 살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수직종이 많이 팔리는 목적이 아니고 식물로 공기정화 된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한테 알려지고 그 알려진 걸로 인해서 식물을 많이 사가셨으면 바닷경기가 좀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제거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정화 능력이 얼마나 되나요?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저희가 이걸 데이터를 뽑은 걸 들어보면 전체 용적량의 2%를 말씀을 하세요. 2%면 실내 공기정화가 충분하다라고 데이터 나와 있는데
전체 용적량의 22%라 굉장히 큰 양이에요. 금액적으로 말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용적량의 2%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기 공간. 예. 공간 내에 식물이 들어있는 숫자. 아, 2%면 2%. 그 안에는 말끔하다. 말끔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아마존이나 해외에 보면은 아마존의 그 회사 보면은 식물로 두피 있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아는 거예요, 다들. 인도의 어느 회사는 식물을 많이 넣었더니 실내 미세먼지가 제로라고 하잖아요. 식물만큼 좋은 게 사실 없습니다. 네. 자연 지위적이고. 그래서 식물이 많이 팔려서 공기정화 잘 되는 건강한 나라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농업이 매력적인 이유가 은퇴 시기가 없잖아요. 없죠. 건강이 허락하는 날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뭐 지금 아직 60은 안 되셨지만 이제 계속해서 허락하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골로 가서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식물을 모르죠, 첫 번째. 그리고 공짜를 바르세요. 공짜라는 노동의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아, 네. 내가 직접 땀을 흘려야 된다, 뭔가를. 그렇죠. 해서.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농사짓던 거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큰 농업이 아닌 이상은 네. 노력의 대가가 필요하더라. 부지런 해야 된다가 있고요. 귀농이나 하신다 맘 먹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할 것은 돈을 벌려고 하시기보다는 식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식물 생리를 공부하셔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귀농하셔야지 이게 성공한 귀농이 되는 거지. 뭐 식물 돈만 주면 뭐 식물 키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식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농업하고 같이 갈 경우는 농업을 알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보통 은퇴를 생각하고 농사를 뭐 여러 형태의 농사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서부터 뭔가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겠네요. 해야죠. 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뭘로? 일단은 제 강의를 보십시오. 아, 대표님 강의를 먼저 유튜브 듣고. 강의를 보고 네. 식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네. 무조건 귀농할 게 아니라 뭐 한 달 살기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체험을 해보고 정말 나랑 잘 맞는가. 아, 맞아요. 내가 직접 가지고 있던 환상인데 이게 정말 즐거운지 힘든지. 그렇죠. 느껴보고 좋다 할 때 가야 되는 것들이 성공 지름길이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원도 뭐 평창이 너무 좋더라 해서 집 팔고 이사 갔다가 1년 안에 빡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너무 외롭거든요. 네. 춥기도 하고. 그런 것을 먼저 한 달 살기 체험. 임대를 얻어가지고 1년 살다 오시든가 해서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더라. 환상이 아니더라. 단, 나하고 잘 맞으면 정말 행복하더라. 네, 여유롭고 도시 생활에 부대끼지 않거든요. 네. 정말 여유롭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그 배우자가 됐든 가족들 그러니까 함께 살 가족들이 먼저 합의가 돼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외진대로 일단 가야 되니까. 예, 당연하죠. 네. 하여튼 이렇게 오늘 화원, 그러니까 이 식물을 통해서 돈을 벌으셨다는 분도 참 오랜만에 뵙고 또 그냥 화원이라고 해서 우리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항상 이 가운데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틈새 시장을 찾아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하시고 돈을 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표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네. 항상 그 대표님의 그 수직 정원이 네. 그 많은 어떤 실내, 건물들의 실내나 가정집의 실내, 뭐 외부에도 그렇고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